Hello, welcome to Learning Core English with Sammy Sam. How's everybody doing? Are you all doing well? We're gonna have a little break before phonics today. We are going to go over the necessity of idiomatic expressions that are related to eating, tasting, and food, which are so essential and unique for you to know in order to have better understanding in English. 안녕하세요, 쌤이쌤입니다. 오늘은 phonics로 넘어가기 전에 영어 이해에 꼭 필요하고 유익한 수거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먹는 것과 맛과 음식에 관련된 수거들인데 말 그대로 직역해서 해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서 놀랍고 재밌는 시간이 될 거예요. 물론 영어 회화 이해에도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What's eating you? What's eating him? What's eating them? It's eating her. What do you think these expressions are indicating? 이 말들은 상대방이 슬퍼 보이거나 아파 보이거나 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이 언짢아 보일 때, 화나 보일 때, 신기 불편해 보일 때 묻는 질문들이에요. 뭐가 널 그렇게 화나게 해? 널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게 뭐야? 할때 묻는 질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It's eating her. 이 말은 그게 그녀를 갉아먹고 있어. 그녀를 해치고 있어 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영어 할때 보면 Eat your heart out 라는 말이 가끔 등장할 때가 있는데 Eat your heart out 이것도 말 그대로 직역하면 너의 심장을 먹어 라는 뜻이 되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데요. 이게 수어로는 전혀 다른 뜻이 돼요. 상대방에게 너가 나한테 져서 질투나지, 야구르지 할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대단한 것에 대한 칭찬을 할때 쓰기도 해요. Eat your heart out, girl. I won the game. 내가 이겼어. 질투나지? 이럴 때도 쓰고요. Eat your heart out. You're the best. 너 정말 대단해. 최고야. 이런 표현에도 써요. 그리고 it에 관련된 또 하나. I'm not gonna eat you. I won't bite you. 이 말도 말 그대로 직역하면 좀 무서운데요. 나는 너를 먹지 않을 거야. 널 물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인데, 이건 어쩔 때 쓰냐면 상대방이 나를 겁낼 때, 무서워할 때, 나는 널 잡아먹지 않아. 해치지 않아. 그러니 무서워하지 마. 라고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I'm so hungry. I could eat a horse. 감이 오시죠? 이건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말 한 마리도 먹을 수 있겠어 라는 표현이에요. 당연히 배가 아무리 많이 고파도 말 한 마리를 다 먹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정말 배가 많이 고프다는 표현을 과장되게 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다음은 taste가 들어간 수거들인데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You have a delicate taste. She has a great taste. 자,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직역을 하면 너는 멋진, 훌륭한, 우아한 맛을 가지고 있어. 그녀는 멋진 맛을 가지고 있어. 라는 뜻이 될 텐데요. 여기서 taste의 역할은 감각을 말해요. 그래서 누구의 감각이 뛰어나다, 감각이 멋지다. 라고 칭찬해 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스타일리시한 친구의 옷의 센스를 보고 감탄할 때 You're so stylish. You sure have a good taste. 라고 칭찬해 주죠. This wine is so nice. What a wonderful taste you have. Taste 라는 수거는 일상생활의 자잘한 일들에 상대방을 칭찬하고 싶을 때 편하게 쓰시면 돼요. 이번엔 음식에 관련된 수거들인데요. 들어와 보시고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세요. It's a piece of cake. It's as easy as pie. 이 말들을 직역하면 그건 한 조각의 케이크야. 그건 파이만큼 쉬워 라는 뜻인데요. 뭔가 쉬울 때 이건 누워서 떡 먹기지 누워서 식은죽 먹기야. 랑 똑같은 뜻의 뭔가 쉽다는 표현을 말할 때 쓰는 수거예요. I got a bun in the oven. 이 말은 또 뭘 뜻하는 걸까요?
하루 안에 빵 하나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수건은 내가 아기를 가질 거야 라고 말할 때, 그리고 또 이미 아기를 가져서 낳을 거야 라는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Let's grab something to bite. Let's grab a bite. Let's grab a quick bite. 이 말도 직역하면 재밌는데요. 뭔가 깨물을 걸 손에 쥐자. 뭔가 물을 걸 빨리 손에 쥐자. 이런 뜻이 되는데, 이건 여유롭게 식사할 시간이 없을 때, 간단하게 빨리 뭐 먹자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Are you nuts? She's nuts. He'll go bananas. 자,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견과류들이 막 등장하네요. 사실 이 표현들은 너 미쳤어? 그녀는 정신이 나갔어. 그는 미쳐버릴 거야. 라는 표현을 할때 쓰는 수거들이에요. 정말 누가 정신을 못 차릴 때 쓰는 표현인데요. 좋은 상황에서도 이 표현을 써요. When they find out about their prize, they'll go nuts. 그들이 자신들의 받는 상을 알게 되면 그들은 미쳐 날뛸 거야. 좋아서 날뛸 거야. 라는 뜻이고요. My brother went bananas after he saw the gift he had wanted it for a long time. 내 남동생이 자기가 오랫동안 원했던 선물을 보고 나서는 완전 난리가 났었어. 미쳐 날뛰었어. 라는 표현이 돼요. She's the big cheese around here. 이것도 재밌죠. 그녀는 이 주위에 큰 치즈야. 이건 또 무슨 뜻이 될까요? Big cheese의 뜻은 그 지역이나 그곳의 큰 인물, 화제의 인물, 큰 거물을 뜻해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 돼요. His issue became a hot potato. The news about the strikes around the world became a hot potato. Hot potato. 뜨거운 감자인데요. 논쟁의 화제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에요. 큰 화제거리의 주내용, 제목, 주인공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죠. 다음은 또 조금 무시무시해지는데요. You're dead meat. 자, 이 말은 뭘 뜻하는 게 될까요? 직역을 하면 넌 죽은 고기야. 가 되는데요. 아, 살벌하죠. 이 말의 뜻은 싸울 때 상대방에게 넌딱 나한테 죽었어. 넌 나한테 작살났어. 하고 화났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It's not my cup of tea.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이건 나의 컵의 차가 아니야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내가 뭔가 좋아하지 않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그리고 이건 나한테 맞지 않아 라고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Going out on a blind date is just not my cup of tea. 소개팅을 하러 나가는 건 나하고는 잘안 맞아. 나 별로 안 좋아.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반대로 It's just my cup of tea 하게 되면 그건 나한테 딱이야. 나 그거 정말 좋아. 하는 좋아한다는 긍정의 표현이 돼요. You should make your own bread and butter. 이 말을 직역하면 넌 너의 빵과 버터를 만들어야 돼. 가 되는데요. Make your own bread and butter. 이 말의 뜻은 너 스스로 돈을 벌어야 돼 라는 뜻이에요. Butter 하나 또 가볼게요. Don't butter me up. 나한테 butter 바르지 마. 직역하면 이 말이 되는데요. Butter up. Butter를 바른다는 이 말은 어쩔 때 써야 될까요? 이 말은 나한테 아양 떨지 말라는 뜻이에요. Butter 하면 느끼한 게 먼저 생각나시죠? 친구가 나한테 부탁이 있어서 아양을 떨었을 때, 또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부탁할 게 있어서 아양을 떨었을 때, 또 누군가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내가 아양 떨었어 할 때, butter up 이 표현을 써요. 먹는 것과 맞고
과학과 음식에 관련된 숙어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음식에 관련된 숙어들을 직역하니까 정말 살벌하고 무시무시한 것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또 재밌는 표현들도 많았고요. 이 숙어들이 대화할 때 많이 등장하는 표현들이에요. 영화 속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표현들이고요. 다음에 영화 보실 때이 숙어들 들으시면 더 재밌게 이해되실 거예요. 오늘 배우신 숙어들 소리 내서 하나씩 연습해 보시고요. 또 상황별로 하나씩 써 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Until then, this was Learning Core English with Sammy Sam.